양파의 효능은 엄청납니다. 물리근피를 맑게 하여주고 혈압을 낮추고 고혈압 예방에 탁월합니다. 동맥경화, 심장병 등 백내장 등을 예방하고 몸속에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곤함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좋은 생양파 한 개씩을 매일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맨발의 사나이는 요구르트와 함께 생양파 한 개를 매일 섭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양파 한 개씩을 요구르트와 함께 섭취하는 방법을 맨발의 사나이가 건강 강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의 상징,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입니다. 오늘은 이 섬유질의 최고, 섬유질의 덩어리, 생양파에 대해서 건강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농민들이 피땀 흘려 재배한 양파값이 폭락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양파가 생양파의 효능은 정말 엄청납니다. 물리근피를 맑게 하여주고 고지혈증, 고혈압, 특히 당뇨병 그 효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양파를 그대로 섭취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죠. 물론 볶아서 요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삶아 먹는다든지 국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섬유질의 덩어리 생양파를 그대로 섭취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맨발의 사나이가 매일매일 하루에 생양파 하나를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맨발의 사나이가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맨발의 사나이처럼 하루에 매일매일 하루에 양파 한 개씩을 섭취를 하려면은 이깐 양파 한 개를 준비하여 주시고 그리고 3일치를 준비를 하려면은 깐 양파 세 개를 준비하여 주시고 5일치를 준비하려면 깐 양파 다섯 개를 준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이깐 양파 그리고 요구르트입니다. 이 요구르트, 적은 요구르트와 그리고 이큰 요구르트는 바로 이큰 요구르트 하나가 3인분짜리입니다. 그런데 맨발의 사나이는 매일같이 양파 하나를 섭취하기 때문에 이 요구르트, 적은 요구르트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맨발의 사나이가 이 섬유질의 덩어리 양파를 어떻게 매일같이 하나씩 섭취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고 이 믹서기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 믹서기는 딱 양파 하나씩을 매일같이 요리해 먹는 믹서기입니다. 다행히 어머니 집에도 이 양파 하나 정도는 갈수 있는 믹서기가 있네요. 깐 생양파 하나를 이 믹서기에 넣습니다. 믹서기에 넣어서 이렇게 갈면 됩니다. 이렇게 믹서기에 갈 때는 완전히 이깐 양파 하나를 죽으로 만들 정도로 갈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죽으로 될 정도로 갈은 다음에, 아주 맛있게 잘 갈렸네요. 이렇게 죽으로 될 정도로 간 양파를, 자, 컵에다 따릅니다. 이 죽이 될 정도로 갈은 양파를 컵으로 따른 다음에 요구르트를
이 젤건 요구르트를 그대로 컵에다가 붓습니다. 깐 양파 하나와 젤근 요구르트 두 개를 이렇게 섞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수저로, 나무 수저로 잘 저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혼합이 잘 되었겠죠? 그런 다음에 랩으로 컵을 딱 씌운 다음에 간단합니다. 컵을 딱 씌운 다음에 이대로 냉장고에다가 그대로 하루를 보관하십시오. 저 맨발의 사나이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그대로 섭취를 합니다. 그 효능은 직접 경험들을 하여 보십시오. 묽은 피를 맑게 하여 주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 자, 그 효능은 직접들 경험하여 보십시오. 맨발의 사나이가 왜 초인으로 불리우고 있을까요? 그 정도로 관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이 좋은 건강 강의를 정말 공유들 많이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전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생양파의 효능을 전 국민들이 느끼게 우리 모두 공유합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빨간 버튼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